자, 두 번째, 밀어내기 전략입니다.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제가 지하상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막 사용할 만한 작은 가방이 하나 필요했습니다. 그러다가 한 상가에서 서류 가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. 이거 얼마예요? 제가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분이 3만 원이에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. 근데 가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내려놓고 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제 등을 본 가게 주인은 급한 어조로 2만 원을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. 아니 갑자기 만 원이 깎여서 좋긴 했지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. 더 중요한 건 제가 살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그냥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. 그러자 멀어져가는 제 뒤통수에 가게 주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5천 원! 할인해줄게! 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처럼 제발 사달라고 자꾸 구걸 하게 되면 이 상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한 번만 해봐! 한 번만 도와줘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세일즈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. 사기 싫으면 봐라!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콧대가 높습니다. 하기 싫으면 하지 마! 라는 이 마음이, 자신감이 얼굴에서 보여야 됩니다. 여러분,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. 제발 우리 집 와주세요 하는 식당보다 대기 시간도 길고 영업 시간도 짧은 우리 콧대 높은 식당이 더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? 고객이 반가워도 환영하지 않고 처음에는 밀어내세요. 저 또한 이런 방법을 써먹었습니다. 고객님이 이 상품에 적합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괜히 안 맞는 상품 가입하시면 고객님이 나중에 더 곤란해지시잖아요.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. 처음에는 고객을 밀어내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, 밀어낼수록 이 계약 확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밀어내기 전략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